사내 녀석들은 게임을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히 그래. 우리나라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인터넷 중독이 심해요. 자, 이 나라의 공통점은 뭘까요? 취미 많이 없어서. 취미 많이 없어. 맞아. 왜 없냐? 그 아이 학교에서 계속 공부 시키라고. 정답입니다. 정답. 아, 좋아. 좋아. 몇 살이 애가 몇 살? 첫째는 10살, 둘째는 5살. 5살짜리. 좋아요. 개구리. 맞습니다. 요 나라들이 공부만 하는 나라예요. 그래 버리니까 공부를 못하면 인정을 못 받아요. 그럼 뭐 다른 나라라고 아주 안 그런 건 아닌데 유별나단 말이지. 중국, 일본, 한국,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.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근데 사람이 루저다. 난 졌어. 어? 공부를 잘 못하면 젖힌 사람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 애들이 어떻게 돼? 뭐가 생겨? 이게 생긴단 말이지. 무슨가? 우울감이 생겨요.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들이 자꾸 게임에 들어가요. 왜냐? 그러면 나도 투자한 만큼 승리할 수 있거든. 공부는 그게 투자한 만큼 승리가 돼요. 그게 딱딱 기대하지 않거든. 바로 결과가 없어서 게임은 그냥 그렇지. 절망이.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남자애들이 게임에 몰입할 때 혹은 여학생들, 여자애들이 휴대폰에 몰입할 거기 할 때 뭘 들여다봐줘야 돼? 우리 애가 뭐 하지 않은가? 우울하지 않은가를 살펴봐 주시면 돼요. 예, 또!